아, 똑같이 7전 4선승제 7개 체급 가운데 4개 체급 가져가는 팀이 우승을 차지하고요. 천동영 선수는 화면 왼쪽 청사바를 메고 있습니다. 교방 초등학교 6학년을 재학 중이고요. 155cm 45kg. 홍사바인 천정호 선수는 같은 교방 초등학교 6학년을 재학 중입니다. 160cm 45kg입니다. 두 선수가 같은 교방 초등학교에 다니는 비등록 선수들인데요. 첫 번째 팔입니다. 자, 손기술. 두 선수 모두 손기술을 활용해 봅니다. 오금 당기기 그리고 앞무릎 치기. 자, 어느 선수의 손기술이 더 강할지. 둘 다 똑같이 오금 당기기 시도. 자, 당깁니다. 밀어붙여 보는데요. 양 선수들 밑으로 파고드는 천동혁. 천정우 선수가 밑으로 파고드는. 자, 버티고 있습니다. 양 선수의 경기 시간. 결승 경기답게 첫 판부터 디즈키. 아, 어느 선수 쪽이 먼저 닿았을까요? 아직 유보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넘어지는 순간에 전정우 선수의 엉덩이냐 아니면 전동영 선수가 뒤집기를 당했느냐인데, 자, 그 부분이 지금 황태혁 주심이 지금 다시 합의 판정을 붙이는 그런 과정이 발생했죠. 네. 두 선수가 같은 초등학교에서 또 씨름을 하고 있는 선수,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선수인데, 자, 여기서 마지막 순간에 자 전동영 선수의 왼쪽 무릎이냐 천정우 선수의 엉덩이냐, 아이, 판정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비디오 판독실에서 판독석에서도 지금 신중한 판독이 있죠. 판독 결과 청사파 무릎이 되어 홍사파 승입니다. 자, 야, 그렇다면 뒤집기가 성공이 되었네요. 예, 성공이 됐군요. 네, 비디오 판독 결과 홍사파 천정우 선수의 뒤집기가 성공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판을 뒤집기로 가져가는 천정우 선수입니다. 자, 경상남도 B팀이 이 첫 번째 체급인 B등록 다람쥐급에서 첫 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정우 선수가 등록된 엘리트 선수는 아니지만은 방과 후에 실험을 익히면서 동호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지만은, 자, 이런 뒤집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평소에 많이 보면서 네, 또 머릿속에 그려놓았기 때문에 이 순간이 왔을 때 본인이 또 시연을 한번 보여줬는 거죠. 그렇죠.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데요. 둘째 판입니다. 잡채기 흔들어 봅니다. 오금 당기기. 하나 버티고 있고요. 반대로 이번엔 천동영 선수 들어와 다시 한번 뒤집기. 그러나 둘째 판은 천동영 선수의 승리입니다. 1대1입니다. 자, 이번엔 등체기 하는 가운데 가득해서 정말 엉덩이를 오랜만에 아마 살짝 쓰셨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등체기가 잡았죠. 자, 여기서 할 때 자, 자, 정말 순간 찰나인데요. 자, 여기에서 등체기를 시도를 했죠. 자, 돌아가는 순간에 엉덩이를 찍고 말았네요. 아직 이러한 부분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 씨름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엉덩이가 먼저 닿았습니다. 이런 기술이 본인 기술로 만들려면 수천 번의 훈련이 있어야만이 가능하지. 네. 자, 아직까지 몇 판을 했겠습니까? 자, 지금은 보고 눈으로 익혔던 과정을 한번 따라 해봤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 본인의 기술로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부족하죠. 예, 두 선수가 똑같이 2017년에 그러니까 지난해 씨름을 시작을 한 선수들입니다. 1대1입니다. 마지막 셋째 판. 옆무릎 치기. 자, 여기서 살아날까요? 자, 그러나 과연 또 천정우 선수 여기서 후려치기. 자, 뒤집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버텨내고 있는데 어떠한 기술이 나올지. 자, 그대로가 선언됐습니다. 계속 남시간 25초. 같은 초등학교 그러나 현재 팀은 다른 팀에서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판 과연 어느 선수가 승리를 챙겨갈지. 1대1 셋째 판입니다. 같은 학교 교방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우리 실험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실험이거든요. 그렇죠. 1분의 경기 시간. 더 많은 공격을 했을까요? 뭐 두 선수 1분간이지만은 아마 네, 한 시간 같았을 겁니다. 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주 크게 한숨을 쉬고 있는데 두 선수 모두 좀 잘 방어했고 잘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럼 더 잡기 들어가는데요. 천종호 선수가 더 공격적이다라는 이제 합의 판정이 나오면서 결국 더 잡기 30초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천종호 선수의 지금 비등록 선수 실험 동호 활동을 하는 선수가 과연 이런 순간에 이 더 잡기 상태에서는 기술이 들배지기를 시도해야만이 상대를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본인의 주특기는 손기술인 오금 당기기인데 과연 더 잡기를 상태에서 들배지기 시도하려는지. 네. 아, 지금 1분이라는 시간이 선수들에게는 아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기진맥진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연장 30초 더 잡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선수의 주특기는 모두 오금 당기기인데 자,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파고듭니다. 뒤집기 시도! 자, 뒤집기 성공하면서 천정호 선수의 승리! 경상남도 B팀의 천정호 선수가 첫 번째 체급인 비등록 다람쥐급을 챙겨갑니다. 뒤집기로 이제 주특기를 바꿔야 되겠어요. 자, 완벽하게 잡아서 아직까지 설익은 상태에서 들배지기는 무리였는지. 네. 그러나 본인이 평소 잘 눈여겨봤던 본인이 타고난 기술. 자, 실험 아직까지 1년도 안 된 이 정우 선수의 뒤집기. 당겨 붙이면서 뒤집기. 앞서는 이 엉덩이가 닿으면서 패했던 판이